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 오리지널 7인의 부활로 다시 돌아온 엄기준, 황경은, 이준, 이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뷰 7인의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시작! 와! 야, 저기! 역할명을 해야 돼요? 카모레! 네. 매치해요, 저 오빠. 민도 형! 아, 네, 거. 민도 형! 한 번에. 인형이네, 인형. 웃음기 빼고 진짜 진지하게 해. 이거 진짜, 진짜로 해야 돼. 가시죠. 예쁘다. 모네! 아, 조엽. 오. 매튜 일단! 매튜 일단! 매튜 형이다, 매튜 형. 매튜 형이 세 번. 금라이! 아유, 이게 순발력. 매튜! 아유, 잡, 민도 형! 뭐네, 뭐네! 매튜죠. 어, 자기는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 뭐야, 나 그럼 일부러 아까 한 번에 안 했는데. 안 보내래. 아, 오케이. 아, 민도 형. 아, 민도 형 바로 하려지, 난데. 아, 근데 이거 맞추기 힘들겠다. 나내 대사도 기억이 안날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 이거 이거 자기가 해도 몰라. 자기 건못 맞추잖아요. 어, 근데 자기 거가 자기 거 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맞아. 대체 얼마나 바닥으로 산 거야?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이미 진실 따윈 상관없어. 세상이 믿고 있는 게 이대형! 전 도모네, 모네! 이름을 먼저 외치죠. 세상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 세상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 당장 나가서 증명서부터 내와. 너무 쉽다. 쉽네. 아, 쉽네. 어, 아무래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촬영장 분위기나 이런 게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좀 후반에 가서는 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좀 처음엔 재밌게 촬영했어요. 아무래도 악역이라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힘든 걸 겪으면 조금 회개하는 그런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난 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증거 있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다신 남의 자리 넘보지 마. 너 학폭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가해자가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것.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평생 찌그러져 있으라고. 나 돌면 이모 없는데 어떻게 맞춰? 정은! 아, 나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알지? 네. 맞아요? 네. 도엽! 도엽! 나 돌면 무서운 년인 거 알지?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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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면 무서운 년인 거 알지? 반응이요?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나? 역시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래놓고 잘난 척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충고 한마디만 하죠.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도역! 모네! 모네! 둘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 오, 빙고! 와. 감사합니다. 뭐 왜 알아? 매튜 팬이에요. 많이 돌려봤습니다. 와, 모래 끝도 바로 맞추고. 그러니까. 둘 다 쏴 죽이는 거. 빠! 빠! 어떤 게 천사고 어떤 게 악마인지 헷갈릴 때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죠. 완전 봤어. 7인의 부활에서는 똑같아요. 어, 구분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오. 이거 오빠 알겠다. 어? 기억이 너무 오래됐어. 나 좀 알려줘. 맞추기 하나만. 억울할 거 없겠지?
네가 죽였던 대신해서 응징한다. 알래? 어. 누나는 아예 몰라. 내 거 외우기도 벅차. 네가 죽였던 모든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틀렸어. 뭐야? 네가 죽였던 모든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해. 얘 B가 좀 길었어. 아니, 더 짧아요, 억울보다. 어, 그래? 금나이,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거보다 한 글자 정도 짧아요, 한두 글자. 아, 증거가? 뭐네? 증거? 너가 죽였던 모든 증거 없는 사람들 대신 증거한다. 너가 죽였던 모든 죄 없는... 아... 네가 죽였던 모든 죄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응징한다. 너무나도 늦은 게 그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다시는 개 돼지로도 태어나지 말아라. 네, 제가 실제로 그 빌딩 높이에서 40층이거든요. 40층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마음을 먹고 왔겠습니까? 100으로 기대해 주세요. 도망가. 응징한다. 우와. 아, 한번. 감사합니다. 우와. 오, 이게 먹는 거네. 쿠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얼굴 먹기가 참 그렇다. 아깝잖아. 어, 저거 되게 추억이다, 근데.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선물이다, 저거는. 뷰 오리지널 7렛 탈출을 리뷰하고 7렛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즌2는 더 치명적이고 더 화끈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뷰 오리지널 7렛 부활. 3월 29일 금요일 첫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See you on Vue. 안녕. 안녕. 안녕.